오늘은 박목월 시인의 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할까도 했어요. 박목월 시인의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발음이 조금 엉키더라고요. 자, 시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절대 균형을 이루려는 시와 생활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화자를 대비시킨 후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형상화한 시입니다. 그러나 화자는 시를 통해 절대 균형을 성취하는 순간 생활로 인해 그 성취가 다시 사라진다고 노래함으로써 생활은 인간의 삶에 언제나 개입하는 실제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시, 생활, 절대 균형, 실제적 존재. 자, 단어들이 어때요? 딱 와닿지가 않죠?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화자 박목월 시인은 시를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흔들리는 저울 때 시는 그것을 고누려는 추. 겨우 균형이 잡히는 위치에 한가락의 미소, 한 줌의 위안, 한 줄기의 운율. 이내 무너진다. 하늘 끝과 끝을 일렁대는 해와 달, 아득한 진폭, 생활이라는 그것. 자, 어때요? 읽기는 읽었는데,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진달래꽃처럼, 아,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어떤 슬픔이구나. 라는 이런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시 자체가 워낙에 관념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나는, 이때 나는 시적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흔들리는 저울 때 흔들리는 뭐야?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고뇌와 방황 속에 있는 저울 때. 자, 이 저울 때는 결국 뭡니까?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상태로서 나, 시적 화자인 나에 대한 보조관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시는, 자, 이 시는 시적 대상이죠? 그것을 고누려는 추, 그것이 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울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누다 라고 하는 말은 겨누다, 다른 물체와 견주어 헤아리는 뭐? 추. 저울 때에서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쪽에다가 뭐 합니까? 쇳덩어리를 놓죠? 그거예요. 결국 신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추에 나머지 한쪽의 균형을 맞추는 쇳덩어리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시적 화자인 나와 시적 대상인 신은 대비를 이루고 있고, 또 그것의 보조관념인 저울 때와 그 다음에 추 역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행부터 4행까지는 서로 상반된 특성을 지닌 화자와 시. 자, 그럼 5행 보겠습니다. 겨우 부사어죠? 이 부사어를 사용해서 균형 잡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균형 잡히는 위치? 균형이 잡혀? 그렇지. 화자와 추가 균형이 잡혀. 아니, 아니. 저울 때와 추가 균형이 잡히고, 화자와 시가 균형이 잡혀.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그 지점에서, 한가락에 무엇이 미소가 떠오르지요? 한 줌에 무엇이 위안이 오지요? 한 줄기에 무엇이 운율이 나타나지요?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미소, 위안, 운율은 화자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가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소를 한가락이라고 표현하고요. 위안을 한 줌이라고 표현하고요. 운율을 한 줄기라고 표현한 점에서 본다면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추상적인 대상의 구체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세 개의 행을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렇죠. 한가락의 미소는 미소를 무엇으로? 가락, 온율로 표현하고 있죠. 즉, 추상적 대상의 청각화예요. 반면에 한 줌의 위안은, 그렇죠. 위안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한 줌이라고 촉각화시켰다고 볼수 있어요. 온율, 청각적 대상이죠. 그걸 한 줄기라고 시각화시켜서 공감각적 심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물어볼까? 여기까지 물어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 작품을 내신에서 다루었다면 물을 수는 있겠죠. 자, 여기까지 5행부터 8행까지는 시를 통한 균형에 의해 얻게 되는 결과 내지는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뭔데? 미소, 위안, 운율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나 but 이내 무너진다. 이내 무너져요. 긴장감이 드러나고 있나요? 잡았던 균형이 다시 흔들리고 있네요. 하늘 끝과 끝을 일렁대는, 한마디로 하늘 끝과 다른 끝을 오가는 해와 달. 그 해와 달이 결국 뭡니까? 화자가 간신히 맞춰놓은 균형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데? 생활의 진폭입니다. 생활의 진폭? 이게 뭔데? 여기 있어요. 아득한 진폭. 원관념이 뭐라고? 생활. 그 생활이라는 그것. 그것이 바로 뭐다? 이 삶의 균형을 흔드는 원인이다. 무엇이 생활이 이 생활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진폭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9행부터 12행까지 현실로 인해 다시 무너지는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시는 연구분이 없는 12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은 딱 3개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 얘기했죠? 관념적이에요. 주정적, 정서가 아니라 주지적입니다. 자, 독백적 어조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려는 시와 인간이 본연적으로 흔들리는 현실 사이에서의 어떤 긴장감, 갈등,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다시 무너짐, 이걸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은유법과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시상 전개 방식이죠. 나는 흔들리는 저울 때, 신은 그것을 고누려는 추. 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을 겪는 화자, 나와 그것을 고누려는 시를 저울 때와 추로 비유, 은유한 후, 그 다음에 나와 시를 대비하고 있고, 저울 때와 추를 대비하면서 시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균형이 잡히는 위치에서 한가락의 미소, 한 줌의 위안, 한 줄기의 온율이 나옵니다. But 그러나 이내 무너져 버리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나와 시가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저울 때와 추가 대비를 이룬다면 우리는 이 균형을 이룬 상태와 균형이 무너진 상태가 다시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시를 통해 성취한 후의 결과와 그 다음에 생활로 인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한가락의 미소, 한 줌의 위안, 한 줄기의 운율 등한 뭐뭐뭐라고 하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사죠. 미소, 위안, 운율, 그 다음에 마침표 땡, 마침표 땡, 마침표 땡을 통해서 간결하면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란,
우리에게 미소를 주는 존재요, 위안을 주는 존재요, 온유를 주는 존재라는 이러한 본질을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시를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한 가락, 한 줌, 한 줄기라고 얘기해요. 자, 미소도 아니고 한 가락이야, 한 줌이야, 한 줄기야. 엄청나게 큽니까? 아니죠. 화자는 분명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가 주는 미소, 위안, 운율을 노래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 가락, 한 줌, 한 줄기로 수식을 함으로써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러한 미소와 위안, 운율이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노래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실은, 삶은, 생활은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겠지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상과 현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목월 시인의 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